저는 괜찮아요, 여러분들. 바바족 친구들, 지난주 제가 영등대대 다녀온 영상 보셨죠? 제가 이동하는 2시간 동안 마음 푹 놓고 잠잘 수 있었던 건 주행 중 알아서 속도도 줄여주고 방향도 잡아주는 스마트 기능 덕분이었는데요. 여기서 스탑! 코고는 소리! 그 저 아니에요. 고민 진짜 많이 했거든요? 내가 이렇게 걸었나? 아닌데? 나 안 구는데? 이런데 편집이었던 거예요. 저 아니에요. 코고는 소리 진짜 저 아니에요. 오해하실 것 같아요. 이러한 자율주행 기능이 자동차뿐 아니라 로봇에도 로봇 청소기에도 적용되는 시대죠. 그런데 이제 휠체어도 자율주행이 가능하다는 사실. 휠체어가 자율주행하는 거 보신 분 손! 나는 봤는데. 어디서 봤어? 패스! 지난 28일 국가보훈처에선 자율주행 스마트 휠체어 시연회를 했대요. 기존의 전동 휠체어와 달리 전방, 후방에 각각 레이더 센서가 부착되어 있어서 보행자와 장애물을 자동으로 감지하고요. AI 인공지능 센서를 통해 장애물이 나타나면 제동과 회피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통제된 실내 공간에서는 좌표를 찍어 스스로 목적지까지 이동하는 것도 오케이! 와, 이것만 있으면 진짜 방으로 갔다, 거실로 갔다. 대박인데요? 집에 그걸 타고 다니. 아, 집이 너무 작아가지고 걸어다닐 공간이 없거든요. 저는 괜찮아요. 저는 괜찮아요. 여기가 늘었어. 국가보훈처는 국가를 위한 헌신을 잊지 않고 보답하는 나라를 구현하여 국가유공자의 명예로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자율주행 스마트 휠체어를 보급할 예정이랍니다. 앞으로 다양한 사용성 평가와 안전성 검증 등을 실시한 후 연말까지 국가유공자분들에게 시범 공급을 한다네요. 그 대상자는 애국지사 본인 또는 상위군경 1급 해당 호수를 상이나 상처로 인정받은 분들, 그 중에서도 구철구가 필요한 분들, 또 그 중에서도 안전성 검증 등을 통과한 분들이랍니다. 뭐 이리 복잡할까요? 그러니까요. 너무 까다로운 거 아닌가요? 그래도 자율주행 스마트 휠체어의 등장과 함께 이동의 자유와 안전을 높일 수 있어 정말 다행인데요. 앞으로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분들을 위한 좀 더 실질적인 혜택이 더욱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바바족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난 핸드폰 보내, 넌 창밖을 보내, 나는 그렇게 혼자만 해. 맞아. 저는 약간 이제 정해졌잖아요. 약간 이제 좀 힘든 걸로만 가는 걸로. 아니야, 다 힘들었는데. 이거, 이거하고. 어, 벌써 힘들어. 벌써 힘들어요. 저는 괜찮아요. 전차 타고. 저는 괜찮아요. 스테이크 구우러 가서 땀 뻘뻘하면서 진짜 이거 하나씩 진짜. 네, 다 빠져. 여러분, 그 편집 아니에요. 진짜 제가 다 한 거예요. 저는 괜찮아요, 여러분들. 다음에 뚜껑 모습 배우러 가자. 아, 맞다. 여러분들, 만약에 햄릴을 보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갈게요. 그래서 제목은 나는 햄이다라고 적었어. 아니, 아니, 잠깐만요, 잠깐만요. 다른 분들은 여기 막 굿모닝 인사이드 올라오고 막 올드 앤유 올라오고 나는 햄이. 너무 들어요. 저 그런 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어, 근데 왜 울 것 같아? 얼굴 빨개져서 울 것 같아. 저는 괜찮아요. 어, 좋네요.